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필렛 용접하는 걸 4F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4F 포지션에서 T조인트를 용접해 볼 거고요. 철판의 두께는 9mm 정도 됩니다. 이런 카본 스틸 철판을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용접될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본 스틸 철판의 표면에는 검정색 밀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런 밀스케일이나 또는 절삭유 같은 기름 종류 또는 여러가지 이물질들은 티그 용접을 할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드렸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접될 부분을 청소하는 방법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마법 주문을 외운다든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또는 그라인더로 청소하셔도 됩니다.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T조인트를 용접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방법,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파이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총 2패스 과정으로 용접을 진행하겠습니다. 1패스에서는 뿌리 부분을 채울 거고요. 2패스에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채우는 용접을 할 때에도 그리기 테크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원패스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기 테크닉을 사용하면 더 두껍게 용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원패스 용접만으로도 마무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채우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침투시켜서 용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침투 깊이보다는 이별량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카본 스틸 철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스테인레스 철판같이 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금속 등을 용접할 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건 차후에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기 테크닉, 프리핸드 테크닉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는 용접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빙을 하시면 프리핸드보다 빠른 속도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두꺼운 용접비들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용접 방법은 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또한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원패스 용접을 할 때 용접 비드의 크기가 크다면 용융풀도 큽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용접을 할 때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용접 비드가 크지 않다면 중력에 의한 영향도 작아집니다. 용접 속도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용접 속도가 느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한 영향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용접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력에 의한 영향도 작아집니다. 이런 점들에 주의하신다면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을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파이널 용접을 하실 때 이런 시작 부분이 있다면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프리핸드 테크닉 또는 그리기 테크닉으로 용접을 하셔도 되고요. 왼손으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텅스텐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도 이런 위빙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부분을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중력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원리는 수평 용접과 마찬가지입니다. 텅스텐이 위로 올라갈 때 용접봉을 공급해 주시고요. 용융풀을 위로 붙이고 난 후에 텅스텐이 내려오면서 용융풀을 펼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공급, 위로 붙이고 내려오면서 펼치고 다시 반복. 이런 원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때 추가적으로 용접봉을 공급하는 위치를 바꾸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용접봉의 공급 위치를 중앙에서 조금 더 윗부분으로 위치하셔도 중력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 이외에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 이외에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